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굉장히 칼럼을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 동유럽을 한 두 주간 동안 종교개혁지 탐방을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한 두 주간 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감사는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고즈넉은 가을역에 경북 청송의 어느 비탈진 과수원에 붉게 익은 사과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열린 사과를 보면서 주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마음에 굉장한 풍요를 가져다 줍니다. 이런 것은 그 자연뿐만 아니라 매사가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먼 여행을 하면서 우리를 인도했던 자매님의 그 말이 떠오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동유럽의 장거리 버스 투어였기에 이런저런 불평할 일들과 원망할 일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투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멘트는 우리들을 여행하는데 감사한 그런 이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동유럽은 이제 우리나라와 문화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불편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화장실 문화였습니다. 이제 신문화가 바뀌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원들 중에서 배탈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분이 계셨는데 이제 화장실이 아무리 급해도 우리나라처럼 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는 곳곳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원 정도인가요? 그 정도 이제 지불해야 이제 들어가는 유료 화장실이었습니다. 물론 무료 화장실도 식당에 있습니다만은 그런 곳에서는 이제 급한데 돈부터 먼저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란 말할 수 없는 인내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이 회원들 때문에 단체로 진행하던 일을 잠시 멈춰야만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원들 간에 뭐 그렇게 배탈난 회원들을 이제 불평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런 회원들을 보면서 이 감사한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것.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귀한 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 그 가이드가 우리를 인도하면서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 멘트가 큰 하나의 그 귀한 귀감이 됐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번 여행을 하면서 느낀 일이지만은 급하게 일어난 상황에서 상대를 이렇게 비아냥되기보다는 배려해주는 그 회원들이 많이 있어서 아름다운 그런 모임 여행이었고 즐거운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자기와 다른 행동을 하면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동체에 불이익을 주었다고 왕따시키기 쉽습니다. 그것은 결국 큰 화근을 초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2차 대전의 주범이었던 히틀러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린 시절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를 심히 구타했습니다. 그는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이런 어머니를 이성적 편애로 사랑하게 됐는데 이 일은 결국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게 된 동기의 부여의 발로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어머니의 젖가슴을 이렇게 청진기로 진찰했습니다. 그 의사가 유대인이었는데 히틀러는 의사가 어머니를 성희롱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즉 자기가 이성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어머니 그 이성으로 생각한 어머니의 젖가슴을 이렇게 만졌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때부터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삐뚤어진 마음은 결국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된 단초가 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진찰하는 의사를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아마 2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도 학살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불평은 버릴 것이 많지만은 감사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면 그 결과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양인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인사가 땡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런 것도 감사하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풍요로운 그 나라를, 문화를, 그런 나라를 이루어 나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불평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그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요? 안녕히 계십시오.